순서대로 1, 2, 3. 헤이, 매칭 시작. 아무거나 골라서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from far away. From far away. 오케이, 다음. 날카로운. 왜 이게 커? 아, 무슨에서? 색 두꺼운. Without doing. 어? 뭐야? 왜 클릭이 잘못됐어? 잘못 클릭된 거야. 오케이. 다시 할게. 색 두꺼운. 색. 여기서 텅혀. 텅 어디 있나? 텅혀. 텅. 여기서 rip apart. Rip apart. 오케이. 여기서 die 죽다. die 여기서 loud 시끄러운 loud 여기서 okay spend 소비하다 spend 여기서 crack open crack open okay help a do a가 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help a do 누구? 6학년? 아니? 계속해서 feather 깃털 smallest 아니 뭐야 아 시간이 다 됐다 이 말이구나 야 소리가 feather 깃털 feather 계속해서 in large groups in large groups 여기서 above above 오케이 어 death 죽음 사망 death 오케이 smaller 더 작은 smaller sack 주머니 sack deep 깊은 deep 그렇죠 얘는 하다시죠 get away from get away from 아, dead, 죽은. dead. 응? smallest, 가장 작은. smallest. 응? danger, 위험. 얘는 이름시죠? danger. without doing, 드디어 없애주시는군요. 뭐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응? 얘는 어떤 시죠? Dangerous, 위험한. Dangerous. Wing, 날개. Wing. Okay. 됐고요, 우리 반 어쩌고 저쩌고. 내가 점수가 제일 낮네. Okay. 이렇게 해서 단어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그다음 배운 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읽기 펼쳐놓은 사람도 있고 아니 안 펼쳐놓은 사람도 있고 셔플을 하지 않고 아 셔플 또 걸렸네 셔플 풀고 오늘따라 애가 이렇게 느리네 오케이 그래서 이 펠리컨은 길고 아 그거 긴 부리를 갖고 있습니다 가보죠 This pelican has a big long beak 그렇죠 This pelican has Long beak. This pelican has a big long beak. This pelican has a big long beak. Okay. 그래서 이게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다.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o has? 그렇죠. 됐습니까? 누가 크고 긴 부리를 갖고 있나요? Who has a big long beak? This pelican has a big long beak. Okay. 이게 궁금해요. 이게
이게 궁금합니다.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What does this pelican have? 안 되겠죠? 이 펠리컨은 무엇을 갖고 있나요? What does this pelican have? What does it have? It has a big long beak.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이거 틀린 사람 시켜보자. 뭐죠? Hey, 뭐죠? 그렇죠. There is a deep sack. 색인데 뭐로 된 of skin. 영어죠. Deep sack of skin. 뭐뭐로 된 할 때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Okay. 그래서 깊은 주머니가 있다.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그 다음에 어디에 란 말 붙여주면 되겠죠. 어디에? Where? Under its bi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죽으로 된 저 속이 깊숙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어디에? Under its big. 아,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under its big.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under its big. 오케이. 다음 문장 계속해서 틀린 사람 지켜보자. 아, 아닌데. 아, 살짝 틀렸구나. Very good. 됐습니까? 더 색이 뭐 한다? 더 색이 holds 하죠. 저 무엇을 holds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줘야죠. 무엇을 holds 합니까? Fish죠. 자,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우리말과 달리 뒤로 가죠. Fish는 fish인데 누가 뭐 한? The pelican이 뭐 하는? 여기서 많이 틀렸어요. The pelican이 scoop up이야? Scoops up이야? Scoop up. 그렇죠. Scoops up. 어디로부터? From the water. 이런 문장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뭐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that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That the pelican scoop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the sack holds fish. The sack holds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Okay.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ack holds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Okay. The sack holds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그러니까 okay. The sack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holds죠. 중1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런 거라 했어요. 여기에 s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fish는 한 마리예요 여러 마리예요? 한 마리 여러 마리죠. 만약에 물고기 한 마리였으면 어떻게 문장 속에 등장합니까? 그렇죠. a fish죠. fish는 셀 수 있지만 이런 거 쓰지 않는다 라고 했죠. 대시하는 역할은 지금부터 누가 뭐뭐 한다가 나오는데 다짜 때문에 이거에 더 펠리컨 스쿱스업 하면 펠리컨이 퍼 올린 다죠. 맞습니까? 다짜 때버리고 무슨 시 만들고 있다? 어떤 시?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그 펠리컨이 물에서 퍼 올린 다 해서 다짜 때버리고 그 펠리컨이 물에서 퍼 올린 물고기들을 붙들어 둡니다. 뭐 할 때까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eat 할 때까지, 냠냠 하실 때까지 잠깐 붙들어 놓는다는 얘기였죠.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The sack holds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오케이. 선생님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료 공부에 관련된 것들 찾아보다가 뭐 공신이 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는 게 있더라고. 봤는데 제목이 그거야. 문장을 통째로 외우지 마라. 뭐지? 왜 문장을 통째로 외우지 말라고 그러지? 문장 통째로 외우는 거 좋은데? 들어봤는데
공신이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고 막 문장을 통째로 교과서에 있는 문장 통째로 외우는 거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그렇게 공부 무식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애도 있어요. 뭐. 그렇죠? 보통 이제 한 세 단원씩 시험을 치거든요. 세 단원씩 시험을 치는데 그거를 막 어떤 애들은 막 통째로 다 외우려고. 근데 중학교 때는 그게 통해. 여러분들한테 미리 조금 얘기해주면 중학교 때 영어 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거 안에서만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배운 것만 나오죠, 계속. 그렇죠.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배운 거. 근데 양이 조금 더 많아져 지금보다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양도 한 중학교 때 하던 거에 비해서 한 4배, 5배 정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 내는 문제도 또 모의고사라는 거 치는 거 들어봤죠? 그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엔 학교 교과서에 말고 그냥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난 선생님 영어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좀 무식하게 공부한 애들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공신이 외우지 말라고 한 거는 그런 식으로 통째로 외우지 말라고 한 거고 이렇게 문장을 한글 문장을 보고 영어로 만드는 건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내 생각하고 똑같네 그쵸?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다음 문장입니다. 이새는 이새라 그러죠. 그래서 다 같이 하면 되겠네요. 이새는 길 달리기 새입니다. This bird is a road runner. This bird is a road runner 해야 되겠죠. This bird is a road runner. 그러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이거 슬쩍 빼놓고 맞냐 틀렸냐 막 이런 치사한 짓을 한대요. 알겠습니까? This bird is a road runner.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도 좀 틀렸던데요.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냐 하면은 일단 이거를 그냥 더 데저트나 데저트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 이걸 데저트라 그러면 그것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서 필요한 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야 돼요? Where?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어려워하던데요. 대부분의 시간이 뭐였더라? 자기의 대부분의 시간 most of its time죠. 이런 건 통째로 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땅 위에서도 마찬가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땅은 ground인데 땅 위에서는 뭐죠? underground죠. underground 되게 많이 쓰이죠. underground 같은 경우에 이 부분 할 때 뭐라고 해야 되고 in the desert 어디서 in the desert 그 다음에 이 부분은 on the ground 그 다음에 이거는 뭐 most of its time 그 다음에 얘는 s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spend. 그렇죠 spend죠 근데 문장 속에서 spend라고 쓰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spend.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살고 그것이 보낸다 그걸 보고 주어라 그러죠 주어가 뭐기 때문에 it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있는 it은 좀 생략했죠 그래서 이 문장 뭐였더라?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그러니까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Okay, lives가 아니고 lives죠. Okay, 잠깐만요. Live를 자꾸 live라고 읽어요 라고 클래스 카드에다가 좀 보내야 되겠다. Okay. 그 다음 문장부터는 아 이것까지 했었죠 그렇죠. 여기에 리자드야 리자드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녀석은 먹습니다 it eats 무엇을 fat lizard snakes and bug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됐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으니까 그쵸 뭐를 앞으로 날아가면 되죠 그쵸 숨어있던 거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그렇죠 what does it eat 됐습니까 그 녀석을 뭘 먹나요 what does it eat it is fast lizard snakes and bugs 됐습니까 오케이, 중학교 올라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렸냐 아니면 또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렸냐 아니면 또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본대요. 쓸데없이. 내가 보기엔 쓸데없는데요.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What does it eat? It is bedwiggers, snakes, and bugs. 자, 그래서 얘들이 도마뱀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벌레도 그렇고 다들 속도가 어떻대요? 빠르대요. 빠르대죠. 그러면 로드러너도 어떨 수밖에 없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 주로 뭐 얘는 잘 모르겠지만 얘들은 주로 어디에 살아요? 사막. 사막인데 높은 곳에 살아요? 낮은 곳에 살아요? 그렇죠. 그라운드에 살죠. 땅에. 그렇죠. 그러니까 로드러너가 굳이 하늘을 뭐 할 필요가 없어? 플라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막 뛰댕기면서 하면 되는 거죠. 사막에는 또 뭐 날다가 이렇게 쉴 만한 나무도 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막에는 하늘을 나는 새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사막에 사는 새 중에. 뭐 물론 있긴 있는데 좀 드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까지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더러더러 runs. 어떻게? Very fast. Where? To get its food. 아, 로드러너는 달립니다. 어떻게 달린다? 매우 빠르게 달립니다. 왜요? To get its food 하기 위하여.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갈 거면 슬슬 문법적인 것들 얘기할게요. 얘를 보고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배워요. 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붙인 거고 To 부정사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듣자마자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뭐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아니라 그랬죠. 맞습니까? Get its food 하면 그것의 음식을 구하다 라는 뜻으로 뜻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근데 to를 붙이면 뜻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몇 가지 뜻이 된다?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음식을 얻는 것, 음식을 얻기 위하여, 음식을 얻기 위한 음식을 얻어서. 맞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뭐 이런 식의 이게 to get its food를 계속 써볼게요. 오케이, 만약에 it wants to get its food. 이건 무슨 뜻이야? 누가 뭐 한다? 그것은 원한다. To get its food, 하? 그렇죠. 이때는 음식 얻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it was happy to get its food.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어땠다? 그것은 행복했다. To get its food, to get its food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뭐뭐 해서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해서 음식을 얻게 되어서 어땠다? 기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다 넣어볼게요. It's time to get its food. It's time to get its food. 이건 뭔 뜻이에요? It's time to get its food. It's time to get its food. 뭔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이를 구하기 위한 시간. 이번에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니까 선생님이 똑같이 to get its food를 썼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로드러너가 매우 빠르게 달립니다. 왜? 음식을 얻기 위하여. 근데 it wants to get its food는 음식 얻는 것을 원한다. It was happy to get its food는 그것은 행복했습니다. 음식을 얻게 되어서 뭐뭐 해서 It is time to get its food. 어떤 시간이 됐다? 음식을 얻을 얻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뜻이 막 달라지죠.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사는 안일부자의 뜻을 정할 정자에서 뜻이 안 정해진 말이다. 이겁니다.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뜻이 정해진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중학교 때 중1부터 시작해서 중3 때까지 이거 가지고 막 되게 많은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게 됩니다.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오케이. 그 다음 문 오케이. 가볼까요? This toucan lives in the rainforest.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in을 안 써서 틀린 사람들이 있던데요. 오케이. 이 특한은 삽니다. 다음에 무엇 살아요? 어디에 살아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무엇이 아니고 어디에 좋죠. 뭔가 이런 녀석 필요하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렇죠. 앞제비씨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놓는 말이란 말. 앞에 놓는 말. 무슨 시에 앞에 놓는 말이다? 명사에 앞에 놓는 말이다. 방 안에 in the room. 그렇죠. 식탁 위에 on the table. 그렇죠. 식탁 밑에 under the table.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새들에 대하여 about birds.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고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전치사. 맞습니까? 오케이. 좀 조용히 하시고요. 수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Big colorful bee. 오케이. 우리가 특한이라는 녀석을 한번 쳐다보는 것도 좋겠죠? 특한은 어디 사는데? 특한은 어디 사는데? Rainforest에 사는데. 이렇게 생긴 애 알죠? 그쵸? 이렇게 생긴 애 알죠? 그쵸?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가 새들의 부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새들의 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새 부리에 대해서 연구할까? 새 부리를 알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 부리와 생활 양식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 혹시 다윈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다윈? 책 좀 읽어라 이 분들아. 다윈 뭐 읽었어요? 이광희 책 많이 읽잖아. 다윈이 뭐한 학자예요? 그 진화론. 그렇죠, 진화론. 그 사람이 핀처라는 새의 부리에 대해서 연구를 막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핀처인데 어떤 애들은 좀 더 짧고 두껍고 딱딱한 부리 갖고 있고 어떤 애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긴 부리를 갖고 있고 이런 애들이 막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다시 갔더니 여기 이 동네에는 뭐 비슷한 숫자가 있었다 싶시다. 길고 얇고 뾰족한 부리를 갖고 있던 애들과 좀 더 두껍고 짧은 딱딱하고 짧은 부리를 갖고 있던 애들이 비슷한 숫자가 살고 있었는데 근데 몇십 년 뒤에 다시 와봤더니 예를 들어서 좀 더 뭐 두껍고 딱딱하고 짧은 부리를 가진 애들이 더 많이 남고 살아남게 됐더라. 봤더니 주변을 봤더니 먹을 게 핀처가 여러 가지 잡식성인데 먹을 게 뭐 견과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 섬에는 곤충 같은 것들보다는 견과류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더라. 아, 그러니까 얘들이 견과류 먹기에 적합하게 생긴 부리가 여기에 더 잘 살아남는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했어요. 특한도 마찬가지 이런 부리를 갖고 있으면 먹이가 그렇죠. 먹이가 뭔가 딱딱한 걸 먹고 살겠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 부리를 뭐 망치로 써도 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벽에 있는 못을 박아도 될 것 같이 생겼고. 일단 뭐 이쁘게 생겨가지고 애완용으로도 많이 맞으면 아플 것 같아요? 온순한 새라서 짧다. 온순하지 않을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특한. 오케이, 그래서 봤듯이 일단 크기가 당연히 어때요? 크죠? 색깔은 어떻던가요? Colorful 하죠. 뭐 이 문장의 끊어읽기는 간단하죠. 누가 뭐 한다? It has.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갖고 보고 있죠. It has a big colorful bee. 맞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듣고 싶어. Big은 놔두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at kind of big?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날라가면 되겠죠? What kind of big does it have?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떤 종류의 부리를 특화는 가지고 있나요? What kind of big does it have? It has a big colorful big. 됐습니까? 펠리컨은 다르죠? 펠리컨은 어떤 빅이었더라? A pelican has a big long beak and the beak has a deep sack of skin. 그렇죠? 그렇죠? Under its beak. 그러니까 근데 특화는 big colorful beak이랍니다. 이 부리가 이렇다는 걸 설명해주는 이유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가볼까요? Use its beak to pick fruit from trees. 그니까 누가 뭐 한대요? It uses 한다.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What? 그쵸?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It uses what? It's big. To pick fruit from tre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Where? Where다. 어디에? To pick fruit from trees. Why? 그쵸?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맞습니까? 그러면 to pick fruit from trees의 뜻이 뭐길래? 나무로부터 과일을 빼기 위하여. 따기 위하여.
됐습니까? 됐습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뭔가 특화는 사용합니다. It uses. 무엇을? It's big. 왜? To pick fruit from trees. 나무로부터 과일을 픽픽. 뭐 하다? 픽픽. 픽뭐 하다? 따다. 또는 뭐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뭐 하다? 죽다. 이런 뜻으로. 과일 따다. 이런 표현은 많이 쓰이겠죠. 과일 따다. pick fruit. 그러니까 과일 따다 pick fruit. 나무에서 과일 따다 pick fruit from trees. It uses. 다 익혔죠? 한번 읽어볼까요? It uses its beak to pick fruit from trees. 그렇습니다. It uses its beak to pick fruit from trees. F 발음이 연달아 나와서 발음하기 좀 쉽진 않죠.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Uses its beak to pick fruit from trees. Trees예요, tree예요. 트리즈. 그렇죠. 맞습니다. 프리즈겠죠. 자, 프루트는 왜 프루츠가 아니지? 프루트도 셀수 있을 텐데. 셀수 있을 것 같잖아. 프루트는 셀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어? 프루트 셀수 없다고? 왜 프루트 셀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뭐도 못 세죠? 브레드도 못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픽어 프루트 한다든지 픽 프루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과일은 셀수 없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사과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근데 fruit이라는 단어는 이걸 보고 뭐 사전에 찾아볼까요, 잠깐? 여러분 사전 쓰는 법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fruit이라는 단어를 친구 때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우리 학원 선생님 시험 쳤는데 쉬지도 않고 수업하고 있어. 맞지? 네. 나쁜 사람. 마음의 소리. 왜 이럴까요? 선생님, 나빠서 그렇죠. 그렇죠. 나쁜 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선생님, 나쁜 놈이라서 그런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fruit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 명사라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는 거죠? 이름씨라고 하는 것들이죠. 주로 뭐,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여기 보면 C라고 써 있고 U라고 써 있어요. C라고 써 있, 근데 C라고만 써 있는 애들도 있고 U라고만 써 있는 애들도 있어. 뭐냐 하면 C는 셀수 있는 이름씨다. U라고 써 있으면 그러면 셀수 없는 이름씨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fruit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는 셀수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셀수 없기도 하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문 잠깐 보면요. Tropical fruits such as bananas and pineapples. Hey, tropical fruits such as bananas and pineapples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열대 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과일의 뭐를 얘기하냐면 과일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countable란 말이에요. countable 셀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Okay, 근데 여기는 eat plenty of fresh fruit and vegetables라고 하고 있죠. Eat plenty of fresh fruit and vegetables. Okay, 먹을 해줘. Many입니다, 이거. 멋지네요. Much fresh fruit and vegetables. 많은이에요. 많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는데, 여기에 fruit은 셀수 없게 하고 있죠. 과일, 한 종류의 과일을 여러 개 있다 그럴 때는 셀수 없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단은 중1이니까, 선생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fruit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셀수 없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Tropical fruits. 이 똑같은 예문이 나오네. Fruit.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저 통문장 할때 대한 얘기 한 거예요. 통문장 할때 여기에 fruit 할지, fruit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셀수 없다더라. bread하고 똑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tree는 셀 수가 있죠. 나쁜 선생님이 막 꼬라보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수업해도 되죠? 우리 선배님 표정 영안 좋은데? 난 놀고 싶은데. 오늘 시험 어땠어요? 이거 잘 썼어? 왜? What happened? 뭘 틀리셨어요? 문제 있었는데 1번 안 찍고 틀렸어. 뭐 설명을 해봐. 뭐 어떤 문제였는데? 영어 문제였어요. 영어 문제였는데 듣기 문제였어? 아, 읽기 문제 틀렸어? 왜, 뭐 어떤 문제였어? 기묘한 문제. 기묘한 문제였다. 아, 기묘한 문제 있었어?
기묘한 문제 있었어? 없었어? 쉬웠어? 아니요. 어려웠어? 23살이 고치는 거예요. 인상 나는데 계속 고치는데 틀렸어. 뭐 어떤 문제였는데? 무슨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은 네 명이 있고 세 명. Butter, 네, 세, 아, itchy, other, vector. 네. 응?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였는데. Three sons. Three sons. Four. Foot? 아, foot. Foot. Each other after. Each other after that? 네. 뭔 소리야 그게? 아, 그 이후에 서로 세 명의 아들이 싸웠다고? 네, 그래서 아. 어깨동무하고 있어요. 틀린 거예요. 아, 그냥 돈만 줬다고. Didn't fight 해야 되는데 fought 해서 틀렸다고. 아, 서로 아,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아, 뭔 얘기인지 알겠다. 애들 셋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하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뭐 글은 뭐 three sons fought each other after that. 뭐그 다음에 뭐 셋이 싸웠다 이런 글이 써 있으니까 fought가 아니고 didn't fight 해야 된다. 아, 그 저는 뜻이야. 나. Don't go stress. Don't fought라고 했다. 오, 그렇죠. 또.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이 참 중요하죠. 듣기 이거 뭐냐 그 엑셀사이즈 나오고 거기에 충고하는 말이 그거를 들려? 뭐 how about exercising 뭐 이런 거? 운동 더 그게 많이 진짜 쉬운 해라 게 많이 해라 그게 you should exercise more often인데 그거 틀려요? You should exercise more often. 아, 그거 틀렸대요. 그렇다. 아, 그 문제 어려웠다. 틀렸어. 어쩌다가 아 이런 게 중요해. 그러니까 시험을 뭐잘 쳤다 못 쳤다 이것보다도 이렇게 돼 뭐 그럼 뭐 어떻게 하다가 틀린 것 같아요? 잘못 그러니까 뭐를 잘못 생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공부라는 게 시험을 치고 하는 게뭐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 성적 잘 나오면 중요하지만 시험 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떻게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했길래 어떻게 답을 어떻게 썼죠? 아니 그 따져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썼더라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사실은 More often you should exercise 이래도 돼요. 근데 그 you가 누랑 exercise는 지워져 있었어요. 아 적혀져 있었다. 옴짝달싹 못하게 좋다. 그러면 뭐 이거 끊어읽기 하는 거네. 그치. 그러면 그런 you have to 라서 그냥 you have to exercise more often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한글이 써 있었단 말이야? 아니 한글도? 그게 아니고 일단 앞에 you가 하나 써 있었고요. 유가 써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랭크 쭉 블랭크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괄호가 중간에 있고 아니 중간에 아 중간에 요즘에 exercise죠 아 여기에 빈칸 있고 여기에 exercise 쓰고 네 거기 또 그 다음에 또 뒤에 빈칸 있고 빈칸 있고 네그 다음에 괄호 해가지고 여기다가 should도 써 있고? 아니요? 아, 그러면 이게 다야? 네. 문제가? 네. 뭐라고 써 있을 거 아니야, 문제에. 그 듣기 문제 아, 듣기 문제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게 일주일에 한번 엑서사이즈 한다니까. 일주일에 한번 운동한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가 친구가 너는 더 엑서사이즈를 해야 해. 뭐 이렇게 충고하는 말을 쓰는 너는 더 자주 거였어요. 엑서사이즈를 운동을 해야만 한다. 이거를 막 쓰란 얘기였네. 그치? 뭐 우리 수업 했는 거대로 생각해보면 너는 운동해야만 한다는 붙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쵸? 그럼 뭐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쓸수 있는 거 우리가 뭐 패턴 영어 많이 했으니까 쉘이나 슈드 쓰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너는 운동해야만 한다. You should exercise. 더 자주. More oft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 기억나는 문제들 이런 것도 있었고. 아, 또. 보라스 해피 데이였나? 아, 보라스 해피데이. 보라의 행복한 날. 그렇게 해가지고, 어. 경복궁을 알려주고, 이렇게 캐나다에서 온 친구들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경복궁 첫 알려주고. 문제는 고잉이었는데, 다음 문제, 1번에 I live
I lives in Seoul 라고 써 있었다. 네. 어, 그거 틀렸고. 아니, 그게 아니고 live, 아, 모르겠다. 어쨌든 I live in Seoul. I live in Seoul. 어. 이게 객관식이었어요. 2번이 I live in London이었고 어. 3번이 기억이 안 나요. 뭐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는데? 이게 1번을 해야 되는데 5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는데? 뭐 윗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걸 보세요 뭐 이런 거였지? 네. 5번이 There are friends China 였는데 There are friends from China. 네, 그런 거였는데 어, can 잘 그 뭐지? 지문을 잘못 쓴 줄 알고 5번을 맞는 거 모르는 거 같아. 1번이 안 나와. 근데 거기 서울에 살았다는 걸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냥 경복궁을 가이드해줬다만 나왔는데 그것만 보고 제가 서울에 사는지 런던에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적혀 있었는데 뭐가 기억이 안 나요? 안 적혀 있었어요. 확실해요. It's sunny 이거는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었다는데? 안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 It's sunny라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따져. 네가 한번 따져봐. 어, 여기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러면서. 어. 그럼 선생님이 난 시험지가 없으니까 너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 해주겠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지 뭐. 그 교과서에는 인서울이 있었는데 시험지에는 인서울이었어. 교과서대로 거기 시험지에 나온 대로 보고 풀어야지. 그럼 맞는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요. 없었는 거 같아요. 풀 때는 없었어. 있었어. 그랬군요. 그러니까 시험지 잘 봐야죠. 어제 잘 봤어요. 아, 잘 봤구나. 그래서 문제를 외워왔잖아요. 오,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사용합니다. It uses. 무엇을? It's big. Where? To pick fruit from trees. 다 됐죠? 오케이, 뒤집고 놀아봅시다. 오케이, 기억나는 사람? 어. It 어. uses it는 아닌 것 같고 it uses 어, it uses what? 어? It's big. It's big. Why? To pick fruit from trees. 그렇죠? 됐습니까? 나 같이 it uses it's big. It uses it's big. Where? To pick fruits from the trees. Okay. It uses its beak to pick fruit from trees. 다음 문장입니다. 읽어볼까요? This big bird is an emu. 아, 누구는? 누구는? This big bird. This big bird는 뭐한다? Emu. Is an emu다. 됐습니다. This big bird is an emu. 그럴 때가 없죠. 됐습니까? Okay. 새 종류 이름이죠. 그렇죠? 뭐 참새 뭐 이런 것처럼. 자,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at is this bird? 그렇죠. What is this bird? 하면 되겠죠. 이 새가 뭔데요? What is this bird? 오케이, 에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새죠. 오케이, 그렇죠. 사조 닮았죠, 에뮤. 아, 오케이, 딱 봐도 하늘을 잘 날아다닐 것 같죠, 그렇죠? 네. 딱 봐도 하늘을 잘 날아다닐 것 같죠? 네. 그렇죠. 패러글라이딩 하면 돼요. 하늘을 잘 날아다니면 이렇게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겠어요? 에뮤는 어? 이거 어? 이거 멸종된 거 아니에요? 그건 도도새고요. 도도새 말고 에뮤도 멸종됐잖아요. 멸종되진 않았는데 멸종 위기겠죠. 어쨌든 얘 패러글라이딩. 뭔가 좀 타조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런 친구가 에뮤. 부리가 어떻게 생긴지 보셨죠? 그쵸. 뭘 먹고 살까? 티베트 고원에서 피해 내려가지고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오케이. 시험 끝나서 기분 좋으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It cannot fly because it has small wings for such a large body. Such a large body. 뭐라고요? Such a large body.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It은 뭐 한다? Cannot 하는답니까? Cannot fly. 그렇죠.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있나요? Because. Why? 그렇죠. Why가 보이죠. 그렇죠. Why? Because it has small wings for such a large body. 그렇죠. 문장 무지하게 긴데 끊을 때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맞습니까?
그것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그 뒷부분은 전부 다 왜 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하죠. Because it has a small wings versus a large body. 오케이, 그래서 왜 못 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작은 날개를. 그렇죠. 뭐에 비해서? 몸에 비해서. 그래서 몸집에 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다죠. 이것만 하면. 갖고 있다죠. 비코드를 쓰니까 그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뭘 갖고 있습니까? Small wings. 오케이. 뭐를 위해서? For such a large body. 자, such의 뜻은,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 의미로 왔어. 됐습니까? 엄청 큰 몸이 말이죠. 매우 큰 놈. A very large body. A really large body. 근데 such는, 자, such를 빼고 얘를 넣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우니까. 서치를 빼고 어를 넣으면 단어의 순서가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어? 어? Very large body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Really를 넣어도 마찬가지죠. Really를 넣어도 어떻게 돼요? 어? Really large body가 되는 거죠. A very large body. A really large body. 근데 서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Such a body. Such a large body. A such large body가 아니죠? 네. 그렇죠? 뭐가 아니라 a such large body가 아니고 such a large body죠.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왜 자꾸 이거 얘기하냐, 이거 갖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such가, such의 의미는 매우 뭐 그렇게도 뭐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어찌시로서 어찌 크다, 매우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얘들이랑 똑같은 이유로 such가 들어왔어. 근데 such가 들어가면 a such large body가 아니고 뭐다? such a large body. 자, 그럼 이걸 그냥 외울 것이냐?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됐습니까? 다시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A such large body. A such large body. Such a large body. Such a large body. 어느 게 편해요? 그렇죠. 그게 훨씬 편하죠. 그렇죠? 이 둘이 소리가 짝짝 붙죠. Such a, such a, such a.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되기를 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단순히 외울 게 아니고요. 어, such a large body는 좀 이상한 것 같아. such a large body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열심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소리 내어서 읽어봐야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 such a large body. 오, 발음하기 너무 힘든데? such a large body. 어, 편하네. such a large body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얘들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문장을. 우리가 영어를 익힐 때는 선생님이 왜 끊어읽기라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끊어읽기라고 하는 맨날 이렇게 뭐 무슨 횟집도 아닌데 칼 들고 나가고 문장 이렇게 칼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칼질하고. 예, 그 이유를 얘기하면 영어하고 우리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우리 말은 굴절어라고 해요. 굴절어. 우리 말은 우랄 알타이 어족의 굴절어거든요. 뭐래 선생님? 네, 굴절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달리다라는 말 한번 써봅시다. 달리다. 달리다. 달리다를 가지고 달리기. 그거 끝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달리는. 그렇죠? 달리면서. 그렇죠? 이렇게 뒷부분을 바꾸죠. 뒷부분을 바꾸면 얘가 이 말이 하는 뭐도 달라져요. 역할도 달라지죠. 맞습니까? 그런데 watch라는 단어를 볼게요. watch. 영어. watch. 시계. 자, this is a watch는 뭐야? 이것은 시계다. 그렇죠. I watch TV는 뭐야? 나는 시계를 봐. 나는 시계 TV. 난 TV 본다 이 말이고. 자, 여기서 여기는 이 watch하고 이 watch하고 똑같이 생겼나요? 네. 그렇죠. 이 달리다하고 달리기는 똑같이 생겼나요? 네. 달리다하고 달리기하고 똑같이 보여요?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다르게 생겼죠. 달리다하고 달리기는 분명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모습이 다르니까, 모습이 다르니까 문장에서 하는 모두 달라져요. 역할도 달라지죠. 근데 영어는, 자, this is a watch하고 I watch TV에서는 watch 생긴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watch가 들어가 있는 역할. watch가 들어가 있는 순서. watch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위치가 다른 거죠. 위치.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말과 굴절어라는 게 문제, 대충 뭔지 알죠? 선생님이 굴절어라고 얘기해놓고 달리다, 달리기, 달리는, 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굴절어라는 걸 이걸 보고 어미라고 하거든. 어미 말의 끝부분 뒷부분이 달라지면서 역할이 달라지는 언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말은 어순이 필요 없어. 우리가 꼭 내가 뭐 오늘 아침에 아침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난 내가 오늘 아침에 막 된장찌개 맛있게 먹었거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나는 된장찌개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도 알아듣고 그쵸? 된장찌개를 나는 오늘 아침에 맛있게 먹었어 이래도 알아듣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순서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순서가 중요합니까? 순서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죠. 그쵸? 그쵸? 네. 나는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 맛있게 먹었다 그래도 되고 그쵸? 된장찌개를 오늘 아침에 나는 맛있게 먹었어 이래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가 하나도 안 중요한 언어를 쓰고 살았어? 순서. 그렇죠. 순서가 하나도 안 중요한 언어를 쓰고 살다가 근데 갑자기 뭐가 무지하게 중요한 언어를 공부해야 돼? 영어. 순서가 제일 중요한,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차이가 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한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 적응이 안 돼. 어? 왜 얘가 여기 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시험 문제 있잖아. 그쵸? 그 단어 늘어놓는 거. 너는 좀 더 뭐 자주 운동을 해야 돼. 라는 그 시험 문제가 어순 문제거든. 어순 문제. 단어를 어떻게 놔야 될 거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선생님 맨날 칼질 하는 거고요. 맨날 뭐 땅콩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애매한 날 수가 없다 그러고 왜 라고죠. 그것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뭘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Small wings죠. 그렇죠. 뭐에 비해서 for such a large body. 그렇습니까? 뭐 크게 문장을 이렇게 이 긴 문장을 뭐 한꺼번에 얘기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도 이 문장 한꺼번에 it cannot fly because it has small wings for such a large body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그냥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it cannot fly 못 날아. 조금 사장님을 물어보겠죠. Why cannot, can't it fly? 라고 물어보겠죠. 왜 못 나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왜 못 나는데? 그러니까 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Because it has. 뭐 갖고 있기 때문인데? 뭐 갖고 있어요? Small wings. 날개, 야 참새도 날개 작은데? 참새도 날개 작은데 잘 날아다니는데? 뭐에 비해서? For such a large body. 그렇게 큰 몸에 비해서 너무 작은 날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겁니다. 오케이. 익혔나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 1차 시기. 네, 뒤집어서 놀아봅시다. 어. It fly. 왜? Because it has small wings. 뭐를 위한? For such a large body. 어? 몇인데? 왜 얘기를 안 했어? 시계를 못 봤어. 오케이, 검색했습니다.